자, 포커스 1은 문제풀이 다 했고요. 포커스 2부터 문제풀이 하면 되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응? 오케이. 자, 그래서 A 빈칸에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예. 아니, I am a basketball player. 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basketball 플레이어다. 난 농구 선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a basketball play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러면 이름이나 아니요, but are you?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 you do? 괜찮네요. What do you do? 또는 What are you? 오케이. 여기에 I'm a basketball player는 누가? 내가. 뭐다? 농구 선수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What are you? 넌 뭐니? I'm a basketball player. 또는 What do you do? 뭐 묻기? 직업 묻기 표현이라고 옛날에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응? 예? 이거는 뭐 옛날에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쿡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쿡은 요리하다란 오케이. 예, 요리하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이고 요리사 요리사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의 뜻이 될 거고 쿠커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얘는 요리 도구. 나 아니지. 자, 그래서 보통 노래하다 싱이죠? 그러면 가수는 싱어.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이와 같이 하다시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원래 규칙인데. 근데 쿡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되니까 조심하라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태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완성시키면 올리비아 오케이. 올리비아 is a good cook.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올리비아라는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a good cook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What is Olivier? 또는 What is Olivier? 또는 What does 그렇지 does Olivia do. 그렇죠. What does Olivia do? 또는 What is Olivia?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Olivia,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여자 이름인 걸알 수가 있죠. She is a good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시키면. Okay, his school bag is black. 의 뜻은? 그렇죠. 그의 스쿨백이 학교 갈때 메고 다니는 가방이 검은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His schoolbag의 뜻이 그의 학교 가방이고 안만 길어봤자 is죠. 됐습니까? 자, 그럼 bla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his super bag What is it color? 오케이. Okay.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 어떤 색깔의 꽃? 아니, 무슨 꽃? 어떤 꽃? 검은색 꽃? 무슨 꽃? 어떤 꽃? 무슨 꽃? 이게 영어로 뭐냐고요? What flower? 그렇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색?
그렇죠.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색깔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color is it? 그의 가방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색깔이 궁금할 땐 What color? 라고 물어본다. 오케이, 민준이 앞부분에 못 들은 부분은 내가 나중에 수업 보내줄 테니까 공부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그건 무슨 뜻이에요? James 그리고 Amy는 그 오케이, 제임스와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와 에이미가 있다 교실에. 나 말 좀 할게. 네네네. 제임스와 에이미가 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시작할 때 be 동사의 두 가지 뜻도 얘기했죠. be 동사는 이다, 있다, 이다, 그리고 있다, 이다, 되다, 있다, 오다. 오케이, 이다는 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네. 있다고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있다는 오다. 오다란 뜻으로 해석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떨 때 있다란 뜻이 된다 했죠? 위치요? 아, 있다, 있다. 뒤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네. 오면 in the classroom의 뜻이 그 교실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are James and Amy? 그렇죠. Where are James and Amy? 하면 되겠죠. Where are they? Where are James and Amy? 아이고, Am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여기 a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They are.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They. 주격 da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 2, 3은 공통점이 있고 4는 자기 혼자 다르네요. 1, 2, 3의 공통점은 이다, 되다. 이다.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이다란 뜻으로 쓰였고 네. 그 다음에 4번의 비 동사만 있다. 있다란 있다. 뜻으로 사용됐네요. 오케이. 묻고 답하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축약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5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This is my bag은 줄였으면 어떻게 된다? This is my bag. 오케이. This is my bag으로 축약할 수가 없어요. 없다. 줄였을 수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 this 이런 건 없다 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약이 불가능하다. 줄여쓰기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이 간단하죠. 이것도 풀어봤어요. 그래서 얘 줄였으면 She's from New York. She's from New York. 그래서 from New Yor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she from? 그렇죠. Where is she from?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 이거 무슨 뜻이고 그녀 어디 출신이니? 그렇죠. 그녀가 어디 출신이니? 이란 뜻이죠. Where yeah. is she from? 자, 출신을 물어보는 직업을 물어보는 방법도 비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 직업을 물어볼 때 올리비아 뭐니? What is Olivia? 라고 물을 수도 있고 What is Olivia's job? What does Olivia do? What does Olivia do? 물론 방금 도원이가 얘기했듯이 What is Olivia's job?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안 가르쳐줬고요. 아주 똑똑하네요. 자, 그러니까 직업 묻는 것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도 쓸 수도 있고 또는 하다라는 뜻에 하다시를 써서 할 수도 있었죠. 네. 그러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출신 묻는 것도 이와 같이 비동사를 써서 그녀가 어디 출신이니 라고 뭐라 물을 수도 있고 Where is she from? from? 이라 물을 수도 있고 Where does she come from? 이라고 물어봐도 Where is she from?과 Where does she come from? 둘 다 뭐 물어보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두 가지 다 출신 물어보는 표현으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똑같은 거 몇 번까지 가르쳐준다고요? 한 번.
여덟 번 가르쳐 준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직원 묻는 거 가르쳐 줬어. 직원 묻는 건 이제 두 번 가르쳐 줬네요. 됐습니까? 아 예? 어 예? 아, 되돌려 드릴게요. 직원 묻는 거 세 개 있잖아. Where does she come from? Where is she from? 오케이. 공부는 눈이 아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케이. 다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Where is she from? Where does she come from? 이와 같이 물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어쨌든 답은 여기는 she's from New York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축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It's a science magazine. Magazine. It's a science magazine. 그럼 해석은 뭐예요? 네? Magazine 내가 찾아오라 했는데 Magazine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까? 아 천재들이시군요. 과학자는 scientist 아, 이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안 찾아왔다. 영 매거진. 잡지. 그리고 탄창이란 뜻도 있고요. 탄창. 총소는 게임하면 매거진 갈아야지. 총질 막 하다 해본 적이 없습니까? 민준이는 알 거 아니야. 안 해봤어요. 총소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과학 탄창은 아니겠죠. 과학 잡지. 과학 잡지란 뜻. 과학 연구자. 연구자. 오케이. 그래서 it's a science magazine의 뜻은 그것은 과학 잡지입니다라는 뜻이고 a science magazin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is it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It's a science magazine.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도로의 뜻은 딸. 딸이니까 딸. 얘 줄였으면 뭐가 되겠다? They are my daughters. They are my daughters. 그래서 뜻은 그들은 나의 딸들이다. 그들은 나의 딸들이다. My daughte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daughters. They. She. 아, 아무한테 맞아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o are they?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o are they? They are my daughters.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은 오케이. 당연히 틀렸죠. 복수형으로 they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명 이상이죠. 네. 그러면 daughter도 당연히 단수형 써야 돼? 복수형 써야 돼?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또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아까 전에 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시라고 하는 순간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러면 예. 당연히 이번엔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단수가 와야 되겠죠. 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정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줄였으면 뭐가 되겠고 I'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중학생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그렇죠. What are you 또는 What are you? 또는 What are you? I'm a middle school student. 너 뭔데? 나 중학생이야. 어? 뭐라고요? What does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아, 아하. 그렇죠. 지금 이게 일종의 직업이죠. 직업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넌 뭐 하는 사람이냐고 What do you do? 또는 What are you? 너의 성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I'm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주어를 관로 안에 인칭 대명사 주격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지금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They are so big. They are so big의 뜻은 뭔데? 그것들은 매우 크다 라는 뜻인데 is로 바꿨으면 It is so big. 그렇죠. It's so big. 됐습니까? 네. 그것은 엄청 크다 라는 문장이 되었겠고요. 자, 뭐 이거 구분하시죠? 예. 됐습니까? 얘는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it의 무슨 격? 소유격으로서 의미가 그것의 라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apostrophe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postroph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My brother is 14 years old. 네, 뜻은 나의 남자 형제가 14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위로 바꾸면 We are 14 years old 하면 되겠죠. 그리고 뜻은 우리는 14살이다 라는 뜻일 거고요. 그래서 14 years ol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이 묶이네요. 14 years ol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How old are you? 아, day입니까? 아. 여기에 you의 뜻은 너희들이죠. you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you는 네. 너가 될 때도 있고 너희들이 될 때도 있다 했는데 여기에 we라고 대답한 걸로 봐서 여기에 you는 너희들이 되겠네요. 오케이, 반갑죠? be late for 그렇죠. be late for 무슨 뜻이고 뭐뭐에 be까지 붙이면 뭐뭐에 늦었다 뭐뭐에 지각한다 라는 뜻이고 late의 뜻은 늦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여서 늦었다를 완성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I'm late for the class의 뜻은 난 수업에 늦었다 난 수업에 지각했다 라는 뜻인데 you로 바꿨으면 그렇죠. You are late for class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수업에 늦었다 라는 말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오늘 아픕니다 라는 표현 줄였으면 She is sick today. 그렇죠. She is sick today. 물론 she is 라고 써도 됩니다. 여기도 you are 라고 써도 되고요. 뭐 또 그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것도 we are 라고 당연히 써도 되고요. 얘도 it is 라고 당연히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si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She's sick as a si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is she to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Okay, how is she? 그녀는 오늘 어떻냐? 라고 묻는 거고 how의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떤 하고 어떻게고 sick의 뜻이 뭐니까 아픈 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How is she today? 그녀는 오늘 어떻니? She is sick today. 그녀는 오늘 아파. 또는 뭐 아까 지우가 Is she sick today?는 그냥 yes, n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거고요. 그건 Is she sick today? 그냥 오늘 아프니? Yes, she is. No, she isn't.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이 멋진 그림들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wonderful pictures. 이게 말이 되냐? 아, 이게 말이 돼? It's wonderful pictures는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뭐 그럼 고쳐 보세요. They are wonderful pictures.
They are wonderful pictures죠. 뭔 소리야? 또 여기 they에 대한 얘기, 또 이상한 얘기 하는 친구 있습니다. They 어떤 애들이 사람한테만 they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 사람이 여럿이라도 they고요. 물건이 여럿이라도 they라 했습니다. 여기에 it을 쓰면 얘하고 it하고 여기에 pictures하고 막 싸울 것 같지 않나요? it이라 그랬으면 분명히 단수죠. 네. 뒤에 pictures가 뭔 재주로 나옵니까? 만약에 it을 써서 비슷한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it's a wonderful picture라고 하고 그림이 몇 개인 거야 이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제발 얘도 좀 빼먹지 마세요. 예. 됐습니까? 네. 여기 또 이상하게 s 쓰지도 마시고요. 네. 됐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뭐? 셀 수 있냐, 있냐 없냐. 그리고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 여럿일 때 뭔가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다른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걔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 그건 문화를 익히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화, 영어권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뭐 꼼꼼하게 막 쪼잔하게 자꾸 세리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우리는 그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3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많이 배웠나요? 오케이. 다 맞았나요? 프리엔거? 오케이.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잘 복습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왜 틀렸는지 알아요? 네. 난 거의 다 맞았는데. 쓸데없는 걸 적었다. 네네. 전 거의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까? 민준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두 개 틀렸다. 왜 틀렸는지 다 알아요? 왜 틀렸는지 알고 다음번에 똑같은 짓을 안 하는 게 공부지.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면, 혹시 이것도 답 안 됩니까? 라고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포커스 3. 비동사의 부정. not 집어넣는 거고 다 설명했습니다. am not, are not, 뭐 is not 이렇게 하면 되는데 am not만 축약형이 안 되고 나머지는 isn't, aren't 이런 식으로 축약형 줄여 쓸 수 있다. 그리고 줄여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A에 1, 2, 3, 4, 5번을 풀 때 아니다 인 경우와 없다 인 경우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다 라는 뜻인 거는 몇 번인가요? 아, 아니다요? 어. 저요. 몇 번이 아니다예요? 없다가 아니다 중이에요? 없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알았어. 그럼 없다란 뜻이 되는 건 어느 거예요? 3번이요. 3번 없다란 네. 뜻이다. They are not in the kitchen. 오케이. 네. 그러면 they are not in the they are not in the kitchen의 뜻이 뭐길래? 걔들은 어. 그 주방이 없다. 그들은 부엌에 없다란 어, 뜻인가요? 하나 더 추가요. 어, 하나 더 추가다. 또 몇 번? We are not in the same place. We aren't in the same class. 어? 이것도? 이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Same class. 선생님만 어떤 거니? 오케이. Same이 무슨 뜻이야? Same이 무슨 뜻이 제가 택해봤는데 어쨌든 뜻이랑 붙여보니까 아니다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we are not. 우리가 없다. 아, 어디에 아, 없다? 같은 반에 없다. 이러죠. 어?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같은 반이 아니다죠. 오케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같은 반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어 이거 아니다 라고 아니다 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in the same class 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혹시 이 녀석 어디서 배웠어요? 이 녀석 무슨 씨라고 배웠는데? 앞제비 씨라고 배웠죠? in the kitchen. 어디에? 부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이거? Where죠? In the same class. 어디에? 같은 반에. 이것도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없다란 뜻인 것은 바로 도원이가 얘기했듯이 3번과 5번이죠. Yes.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없다 같은 반에고요.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없다 같은 반에고요. 영어스럽게 해석 아니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같은 반이 아니다가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아니다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you are not tall의 뜻은 너는 키 크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됐고 not tall은 뭐하고 같은 뜻이 돼요?
short. 그렇지. short죠. You are short하고 같은 뜻이죠. 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안 써놓네. 오케이, 네, 좋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개? 두 개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You are not. You are not. 또는 You aren't tall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You aren't tall. You're not tall. 넌 키 크지 않다. 그 다음 2번 답 몇 개? 한 개 밖에 없죠 얘는? 네. 오케이. 그래서 축약형은 뭐 밖에 없다? I'm not. I'm not hungry 밖에 없죠. 네. 오케이.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는 건 뭐예요? 그렇죠. Are you hungry? 했더니 No, I'm not hungry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답 몇 개? 두 개. 뭐 또는? They are not. They aren't. 그렇죠. They are not 또는 They aren't in the kitchen. 또 치킨 하지 마시고요. 재미없다. 그치? Yep. 오케이. 그 다음에 He's not a famous singer. 답은? 네? 몇 개? 두 개죠. 네. 그래서 뭐하고? He's not 또는 He isn't a famous singer. 해석하면 그는 가수가 아니다. 아니다. Is he a famous singer? No, he isn't. 그 다음에 예, 답 몇 개? 5번 두 개. 그래서 뭐? We are not 또는 we aren't. 아닙니다. We aren't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에 있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be는 전부 다 not을 집어넣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rsty의 뜻은 목마른이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탑이 뭐든가요? 버스 정류장이죠. 네. 됐습니까? 버스 정류장.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자, 그래서 요거 줄여서 쓰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I'm not thirsty. 나는 목마르지 않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뒤로 1번 방식으로 할까? 2번 방식으로 할까? 1번이요. 1번 방식으로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he's not a math teacher. He's not a math teacher. 그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다. 지우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 거 맞지? 혹시 그거 가지고 왔어? 플라스틱 쪼가리.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는 수학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뭐 얘 2번은 1번 방식 했으니까 2번은 2번 방식 하겠습니다. 그래서 You aren't from Japan. 너는 중국 출신이 아니다. 중국입니까 얘가? 중국 출신이 아니다. 아, 아까. You aren't from Japan. 너는 일본 출신이 아니다. 차이나. 오케이. 물론 이거 다 적어야 되나? You are not 되고요. He isn't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1번 방식으로 하면 It's not my favorite book의 뜻은 그것은 나의 최애 책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니야. 최애 책이 아니야. 오케이. 물론 It isn't도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완성시키면 Lisa and Sarah aren't 12 years old. 얘는 요렇게 축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상하게 뭐 Lisa 또 이상하게 틀린다. Lisa and Sarah 해놓고 여기 점 찍고 re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없습니다. 네. Okay. Lisa and Sarah aren't 12 years. They aren't 12 years old. 걔들은 Lisa와 Sarah, 다시 말해 they죠, they. 네. 그들은 12살이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번 방식으로 줄이면 We aren't at the bus stop. 의 뜻은 우리는 버스 정류장이 없다. 그렇죠. 우린 버스 정류장이 없다. 오케이. 물론 We are not도 당연히 가능하다. We are not at the bus sto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지금 집에 없다라는 표현. 그러면 누가다부터 붙인다 했죠, 영어는 항상. 네. 누가? He. 그가 뭐 한다?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언제고 얘는 어딘데? 뭐부터 온다? 어디가 먼저 오죠? 네. 됐습니까? 예? 소위 코로나 걸렸다는데? 오케이. 아, 좋겠습니까? 네. 야, 좋겠냐? 걸려왔어. 아프다던데. 걸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he's not at home. 그럼 뭐? He's not at home. He isn't at home now.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he's not은 he isn't로 줄였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샘과 제니는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샘 and Jenny aren't my classmates 하면 되겠죠. Sam and Jenny aren't my classmates. 오케이. 그래서 진짜 치사하게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됐습니까? 진짜 치사하죠. 됐습니까? 당연히 샘 앤 제니 안만 길어봤자 데이면 클래스메이트도 복수형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네. 됐습니까? 예, 영어는 이렇게 쪼잔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만들어놓고 아유 에센스 어어 안 써놓고는 아유 진짜 짜증나. 예, 짜증내지 마세요. 원래 그런 네.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의문문이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is he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의문문으로 바로 바꿔볼까요? Your shoes are new를 의문문 바꾸면 Are your 뭐라고요? Are your shoes new? 하면 되겠죠. 오케이.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그것 it are new죠 그쵸 day잖아 그것들 day they are new 그것들은 새거다인데 그것들은 새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new 하는 거죠 shoes new are your shoes new are you new입니까 잘 적어놓고 왜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새 것이 맞으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새 것이 아니라면 no they aren't no they aren't yes my shoes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대답할 때 반드시 대답할 때 반드시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다를 써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a police officer 의 뜻은 is 그는 경찰관이다 인데 그럼 그는 경찰관이니 하고 싶으면 Is he a police officer? Is he a police officer? Yes he is 물음표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음표 안 한 사람 틀렸다고 하세요. 학교 네. 수행평가에서 그런 거 다 점수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찰관이 맞다면 Yes, he is Yes, he is 아니라면 No, no he isn't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중에 Is he a police officer? 라고 물어봤는데 Yes, he do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많다 했습니다. 네. 당연히 Yes, he is police officer. A police officer 어? Yes, he does a police officer야? Yes, he is a police officer야? Yes, he is a police officer. 그럼 이 자리에 does 쓰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Okay. Do you like it? Yes, I am. 너 안 된다 했어. 네. Do you like it? Yes, I do 해야 된다 했죠. Yes,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Yes, I do 해야 될 때가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3번 we are late for the meeting 의 뜻은
우리는 늦었다 그 회의에. 우리는 회의에 늦었다를 의문문으로 바뀌면 뭐가 되겠고? Are we late for the meeting? Are we late for the meeting의 뜻은 뭐다? 우리는 늦었니 그 회의에? 우리가 회의에 늦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네. 오케이. Are w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늦은 게 늦었다면? Yes. Yes. 우리가 지각했나요? You are. Yes. You are. You are late for the meeting. 그래, 너희들은 지각했다. 지각 안 했다면? No, you aren't. No, you aren't. No, you aren't late. 됐습니까? 네. 우리가 늦었나요? 그래, 니들 늦었어. 아니야, 너희들은 늦지 않았어. 너희들이란 뜻의 you를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They are hockey players. 의 뜻은 그들은 하키 선수들이다.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Are they hockey players? Are they hockey players? 그들은 하키 선수들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키 선수들이 맞다면 Yes, they are. 아니라면 No, they aren't. 하면 되겠고요. 자,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His uncle is in the living room. 의 뜻은 그의 삼촌은 있다 그 거실에. 그렇죠. 그의 삼촌은 거실에 있다 라는 뜻이고,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삼촌은 거실에 계시니? 너의 삼촌입니까? 그의 삼촌은 거실에 있니? 거실에 계시니? Is his uncle in the living room? 하면 되겠고요. His uncle 안만 길어봤자 he 주격 he로 he is를 is he in the living room의 방법으로 묻는말 만들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다야 있다야? 이다요. 이다죠. 네. 얘는 이다. 얘도 이다죠. 물론 묻는 말 됐으니까 이니? 너의 신발 새 것 이니? 그는 경찰 이니? 얘는? 이니. 이니죠. 네. 오케이. 우리가 늦었니? 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이니죠. 네. 그들은 하키 선수들이니? 얘는? 이니. 이니입니까? 아니. 그들은 하키 선수 이니라고 할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living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 거실에 있니야 거실에 있니야 있니 거실에 있니 그는 거실에 있니 is he in the living room 비동사의 두 가지 뜻도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래요? Are your dogs black? Are your dogs black? 그랬더니 No, my dogs are. 그래서 대답이 뭐? No, my dogs aren't. My 뭐? My dogs? No. 그렇죠. 내가 분명히 했어. No. They aren't 아니야? They aren't. 오 맞았다. 오케이. 대답할 때 반드시 뭐하라고요? 안방이라 맞다. 됐습니까? Nice. 오케이. 여기다가 my dogs 있다고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개들은 검은색이냐고 물어봤고요. 오케이. 뭐 여기다가 또 어떤 애들은 뭐 no we aren't 이런 애들도 있어. no we aren't 하면 we aren't 블랙일 거고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니 우리는 검은색이 아니야. 야 너의 개들이 검은색인지 물어봤는데 아니 우린 까만색 아닌데. 됐습니까? We aren't 이딴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짓 하는 애들이 있냐? Your dogs는 사물이니까 아, they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No, it isn't 있다고 답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한 마리가 됐어. Your dogs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they입니다. No, they aren't black. 그래서 너의 개들이 검은색인지 묻고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r Is your mother a doctor?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이 Yes, she is. Yes, she is. 오.
아, you 있으면 are입니까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Are you your mother야? Are you your mother? 나 is가 있는데. Is your mother a doctor? 아, 그래서 is your mother a doctor의 뜻은 너의 어머니는 의사니? 라고 물어봤는데 yes, she is a doctor. 그래서 의사가 맞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그래서 your mother, 암만 길어봤자 반드시 she로 바꿔서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my mother 이런 거 쓰지 않는다 했어, 원칙상.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your mother가 she니까 is랑 같이 써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쭉 준비됐죠? 네. 오케이, A가 뭐라 그래요? Are you tired today? Are you tired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Yes, I am tired today. Tired today. 그래서 tired의 뜻은 피곤한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구성할 거고요. Are you tired today? 너는 피곤하니야? 너희들은 피곤하니야? 너는 그렇죠. 여기 I라고 대답했으니까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몇 명이다? 한 명이고 그래서 I라고 대답하고 있죠. Are you tired today? 너는 오늘 피곤하니? Yes, I am tired. 자, 그리고 Germany네요. Germany는 뭐예요? Germany. 독일이요. 얘는 독일이고. 그러면 German은? 독일인. 독일의 나오고 독일의.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Korea하고 같은 거야? 독일인. 둘 중에 어느 게 Korea하고 같은 거야? 젊은이. 얘가 코리아 하고 같고 얘는 뭐하고 코리아, 같은 거야? 코리아. 얘는 코리언과 같은 거죠. 네. 그럼 코리언의 뜻은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가 되겠죠. 네. 오케이, 가끔씩 시험 문제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는 해놓고 여기다가 젊은이 말고 젊은을 뚝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해야 되죠. 왜냐하면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니까. 네. 됐습니까? made in Korean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 Germany와 Korea를 보고 국가 명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erman과 Korean을 보고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R 빼고 A 넣고 M 더.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건 이런 것도 있죠. France. French. 프랑스, 프랑스의, 프랑스인, 프랑스어. 됐습니까? 네. China, Chinese, Japan, Japanese, Spain, Spanish. 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화를 완성시킬 준비는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아, 여기에 참 이것도 스페인은 얘가 코리아하고 같은 국가 네. 이름이고요. 스페인. 스페니시는 코리 언과 같으니까 그래서 얘의 뜻은 국가 이름이고 얘의 뜻은 세 가지 스페인의, 스페인인, 스페인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잠깐만요. 네. 스페인의,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 그러면 스페인 어. 예, 궁금한 게 뭐죠? 스페인 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사람을 하면 스페인이라고 해요. 스페인 인이라고 해요. 스페인 인. 아. 스페인 사람 하세요 그냥. 헷갈렸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 스페인 인. 스페인 사람. 스페인 인. 저거 스페인 스페인 어. IN 빼고 M 넣으면 스팸이 돼. 그래서 국가 형용사형 코리안과 같은 것은 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뜻이 됩니다. 네. 오케이. 뭐 그렇게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James from Germany? Is James from German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he isn't. He's from Spain. 오케이. No, he isn't. 또는 뭐 he's not도 됩니다. 네. He isn't 또는 he's German. not. He's from Spain.
그래서 제임스는 독일에서 왔냐? 독일 출신이냐 했더니 아니라 그러고 있고요. 어디 출신이다? 스페인 출신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보링의 뜻이 뭐예요? 지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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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게 만드는 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이야. 지루하게 하는. 지루하게 만드는 이야. 지루하게 만드는 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아,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나 봐요. 지루함을 만드는 영화죠. 지루함을 느끼는 건 느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Is the movie boring? Is the movie boring? 그랬더니 No, isn't it interesting? No, it isn't. 또는 No, it's not. It's interesting.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한 가지 살짝 얘기하고 갈게요. 다음 나중에 또 설명하려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자, ing형 어떤 시와 ed형 어떤 시,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비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ng 형태로 끝나는 형용사는 학교 용어를 쓰면 어떤 시가 형용사라 했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어떤 시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ed형 끝에 ed로 끝나는 d 또는 ed로 끝나는 형용사는 어떤 시는 그럼 무슨 뜻이겠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느끼게 하는이나 느끼게 만드는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래서 보통 ed형으로 끝나는 건 사람과 함께 사용됩니다. 반면에 ing 형태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사물과 함께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더 book is boring. Boring. The book is boring, so I am boring.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건데요. 알맞은 거 bored, bored. 자, 알맞은 거 알맞은 거 고르란 예. 얘긴데요. 예. 이거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까지. 그 책은 지루하다. 그 책이 지루하다. 그래서 나는 지루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The book is boring, so I am b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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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책이 재밌어서 내가 흥미를 느끼면 The book is Interesting. Interesting. So, so I am interested. 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고요.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입니다. 네. 자, 근데 뭔가에 ing도 붙였네? 뭔가에 ing를 붙였으면 ing 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게 무슨 시란 얘기지, 이거? 하다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bore의 뜻이 지루하게 하다시라면서 아니, 만들다 bore의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야 지루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다시에 ing 붙인 거 ing 붙인 거는 뜻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고 말하고딸톡 했잖아요. 네. 그래서 bore의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ing 붙인 녀석은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또는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예. 그 중에 여기는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시고 비동사 앞에 붙여서 그 책이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뭐를 이제 슬슬 공부하라 그랬냐면요. 네. 불규칙 동사 암기하라고 했죠. 그렇죠. 불규칙 동사 암기하라. 여기는 지금 마스터 다 한 친구도 있고요. 지옥을 뚫고 나왔어 지금 이 친구는.
그치?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그쵸. 엄청 힘들었죠. 아, 잠깐만요. 얘는 다 막, 거의 다 마스터 했는데 지금 또 조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번 해줘야죠. 불규칙. 불규칙 동사 지금 다 외운 친구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세요, 지금. Go. 내가 불규칙 동사 얘기하면서 go 했으니까 뭐 go. went. went. 그렇지. go went go. 아, go went go. 모든 동사는 뭐 한다? 3단 변신한다. 됐습니까? 불규칙 동사도 make. make, made, made.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규칙 동사에 다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니, 근데 메이드가 왜 두 개예요? 오케이. 아,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불규칙 뭐, 불규칙이 뭐 형태가 A 형으로 하는 애도 있고 A, B, B 형으로 하는 애도 있고요. A, B, A 형으로 하는 애도 있습니다. ABC도 있잖아요. ABC도 있죠, 물론. Go, went, go는 ABC 형태고요. 네. 요런 형태로 되는 애 누가 있더라? Come, came, come. 아. 요런 친구는 뭐가 있었죠?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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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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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set, set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왜 여기 넘으셨는데, 아. 오케이, 불규칙 동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씩 외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 얘기 왜 했느냐? 이 녀석은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야. 네.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뭐 그러게 일단 ing 형태냐, ed 형이냐, 어떤 시를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해.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해. 근데 이거는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놈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난 지루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어떤 시고요. ed 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에 is the movie boring? No, it isn't. It's interesting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더 무비, 더 무비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네, 어떤 네. 감정이 들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여기도 ing형이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문장 학교에서는 이런 문장을 막 연습시켜. 네. Is the movie boring? No, it isn't. It's interesting. 막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아, 여기 interesting 와야 돼. 막 이릅니다. 근데 정작 시험 문제는 뭘 내느냐? Is the movie boring? No, it isn't. I am. 여기다 딱 써놔. 그럼 여기다가는 뭘 써야 돼? I am interested. 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네. 여기는 그 영화가 재미를 느끼게 만들다라는 뜻에 그것이 흥미롭다니까. 여기 더 무비니까 더 무비는 ing형을 썼는데 여기 갑자기 네.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흥미를 느낀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ed형을 써야 되겠죠. Is the movie boring? No, it isn't. I am interested. 또는 it is interesting.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언제 ing형 형용사를 써야 되고 언제 ed형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설명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구분되죠? 네. 그쵸?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봐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에마가 10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아, how old are 뭐래? 에마? 어? 아, 이거 답이 how old are 에마라고요? 아니요.
에마는 몇 살이니를 우리 지금 영어로 써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Is Emma 10 years old? 그러겠죠. Is Emma 10 years old? 나이는 나왔어. 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Is Emma 10 years old?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10살이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그렇죠. No, she isn't. 또는 No, she's n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she isn't 10 years old. No, she's not 10 years old. 10살 아니야. Emma, 안만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죠? 오, she죠. 이름 지렸는데 대단한 말 Is she 10 years old? 몇 사월들을 거기다 왜 씁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응? 그리고 네가 아까 전에 정말 신기한 문장을 얘기했어. How old are Emma라고? 어? 그럼 How old are she야? 어? How old are she? 그 Emma가 몇 살인지 만약에 묻는 문장이었으면 How old is Emma라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무슨 Emma하고 are가 같이 사용됩니까? 극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릅니까? 아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분들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they your 어우 깔끔하게 했네요. Are they your parents? 오케이, 또는 여기서 원하는 건 이런 것도 답이 되겠죠. Are they your father and mother? 이런 것도 되겠고요. 네. 어, 뭐 이것도 되겠죠. Are they your dad and mom?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거 안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S 안 쓰면 S 꼭 써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렇다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 부모란 뜻의 단어는 parent인데 근데 당연히 여기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parents. Yes, they are my father and mother. Yes, they are my dad and m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1은 다 해왔죠? 포커스 네. 1까지는 해왔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워크북 끝까지 나가면 되겠죠? 4까지? 예, 예. 끝까지 나가란다고 해놓고. 예, 끝까지. 끝까지. 그럼 다 했네요. 어디에서? 오늘 포커스 4까지 했지?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네. 어, 포커스.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꼭 숫자를 맞춰서 여기까지 정복한데 여기까지 4쪽에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지. 네. 아이고야 깨진 거 아니야?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4쪽까지 자 그래서 포커스 1 인칭 대명사 자 워크북에 몇 쪽이냐면 이쪽입니다. 워크북 이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칭 대명사는 뭐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로 인칭수 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읽어도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데요. 안만 길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했던 뭐였다? 안만 길어봤자.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안만 길어봤자는 사실은 전부 다 무슨 격이었다? 아 그래요? 직격. 니네 맨날 했는 게 안만 길어봤자 he, 안만 길어봤자 she, 안만 길어봤자 they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네, 어? 니들이 뭐 안만 길어봤자 you를 한 적이 있냐? 아니요. 어? 안만 길어봤자 뭐 they를 한 적이 있어? 아니요. 없잖아.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초등학교 때는 안만 길어봤자 주격만 했는데 예. 이제 중등이니까 주격 이외에 소유격 뭐뭐의 란 뜻의 소유격도 있고 뭐뭐의 것이란 뜻의 소유격 대명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목적격도 있다. 미 같은 거. 네. 힘 같은 거. 예. 댐 같은 거. 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1인칭 혼자는 I랑 그 다음에 my, me, mine 이런 게 있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안만 길어봤자 we, 소유격은 our, 우리들의 란 뜻이죠.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us, 우리들의 것 ou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내 말,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보고 2인칭이라 한다 했습니다. 2인칭은 단수와 복수가 다 똑같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고 그렇게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you 그 다음에 너의 your 너를 you 너의 것 yours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예, 제기대명사 참고로 1인칭 단수의 제기대명사는 뭐예요? myself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yourself겠죠. 뭐 이런 것도 제기대명사 파트 가서 만나게 된 무슨 무슨 self 붙이는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대화를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닌 제3의 인물을 몇 인칭이라 한다? 3인칭이라고 하고 그 유명한 he, she, it이 보이죠. 그래서 he의 소유격 그의 란 뜻은 his. his였고 그 다음에 그를 그에게 him 그의 것 his. 그래서 his 조심해야 될 게 his가 그의 란 뜻인지 그의 것이란 뜻인지 둘 중에 어느 뜻으로 왔는지 어떻게 구분하죠? 문장을 구분하기. 아 뒤에 명사. 그렇지. 소유격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his car, his book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소유격의 his겠죠. 근데 I like his 이렇게 했어.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나는 그의 것이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거기 I like his는 소유격 대명사 그의 것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문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의란 뜻인지 그의 것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 가보겠습니다. 주격은 she 그녀의라는 소유격 her 그녀를 그녀에게 her 그녀의 것 hers.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번에 뭐냐 she 같은 경우에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어. 네. 그러면 어떤 문장 속에 her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I like her book 하면 뭐야? I like her. 나는 그녀의 책을 좋아한다. 그때 her는 뭐예요? 소유격이겠지. I like her는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랬어. 목적격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일 때 그것은 이란 뜻의 it 그 다음에 그것의 it 그 다음에 그것을 it 그 다음에 얘는 소유격 대명사가 없다란 말은 어떤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것의 것 이란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그것의 것 이란 의미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게 존재하지 않나요? 얘는 사물로 보기 때문이고 사물은 뭔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소유할 수 있으려면 뭐라 모여야 된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리고 요거 비교해서 알죠? It는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제발. 그래서 마이클의 하고 싶으면 마이클's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점 찍고 S 하면 원래 소유격으로 쓰는 거 맞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it 뒤에 점 찍고 S 했다고 이것도 소유격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네. 됐습니까?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it의 소유격이니까 점이 있고 없고 구분하시라고 말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은 they 그 다음에 그들의 their 그들을 그들에게 them 그들의 것 thei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펜은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This pen is mine 하면 되겠고 mine은 풀면 뭐가 된다? My pen. 전에도 얘기했죠. 뭐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소유격 대명사 대명사는 뭐 플러스 명사. 그렇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명사로 풀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좀 어인 Over there의 뜻은 저기에 라는 뜻입니다. 저기에. This bag is mine and yours 둘 중에 하나 over there 해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yours 뒤에 is가 올바르냐, are가 올바르냐를 묻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가방은 나의 것이고 그리고 너의 것은 저기에 있다. 야, 이 가방은 내 거야. 네 가방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glasses가 뭐 물론 잔들이란 뜻도 있지만 이거를 얘기하기도 하죠. 안경. 그렇죠. 안경이란 뜻도 있죠. 네. 그러면 이번 문장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안경은 내 거야. 그리고 너의 것은 저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올바른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This bag is mine and yours is over there. Yours is over there가 맞죠. 여기서. 네. 하지만 여기서는 these glasses 읽어볼까요? These glasses are mine and yours are over there. Are over there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yours인데요. 왜 위에는 yours is고 왜 밑에는 yours are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죠.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yours는 you bag. you bag이야? 너 가방이야? 너의 your 여기에 yours는 your bag이죠. 네. 그럼 your bag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yours it이죠. 네. 그것이죠. 아, 네, 네, 네.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is죠.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you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nd your glasses죠. 됐습니까? 네. 그럼 your glasses는 안 만들어봤죠? 뭐야? day죠. 그러니까 they are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를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다른 말로 하면 안 만들어봤자 it인지 day인지는 반드시 뭘 해봐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뒤에 이거야. 그렇잖아. 이런 거 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얘는 yours만 보고는 뒤에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장 전체의 뜻을 잘 생각하고 얘가 뭐 대신 왔는지를 본 다음에 걔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단수인지 그래서 is랑 쓸 건지 복수라서 are랑 쓸 건지를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게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야. 네. 니네 선배들 이런 시험 문제 나왔었어.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는 6시 반? 어, 그래요?
8분 남았어요. 8 minutes. 6시 20분 알람. 네, 오후 6시 20분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아이고, 해야 그만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받고 나머지 부분 숙제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준비됐나요? 네. 어디? 아, 네. 네,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렇죠. 네. 결국 이거 1번 문제 무슨 격이 필요한지를 성격. 보는 거네요. 성격.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I don't like him. I don't like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은 They will visit us. They will visit us. 그 다음에 4번 Do you know my address? Do you know my address?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She is my sister의 뜻은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라는 뜻이고 내가 필요했던 건 뭐다? 주격. 주격이다. 네. 그 다음에 I don't like him의 뜻은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고 내가 필요했던 건 뭐다?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다. 그 다음에 they will visit us의 뜻은 그들이 방문할 것이다. 우리를 필요했던 게 뭐다? 목적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my address의 뜻은 너는 아니 나의 주소를 너 나의 주소를 알고 있니고요. 내가 필요했던 건 뭐다? 설격. 너 수업 시간 뭐 하냐 자꾸 폰 들고? 시간 봐요. 뭐? 시간 봐요. 왜? 네. 배고파가지고요. 너 학교에서도 그러냐? 아니요. 그래? 학교에서 왜 안 그러는데? 저기 폰 가져가자. 응. 폰 가져가가지고. 그럼 우리도 폰 가져갈까? 네. 아, 너 기상천외하다. 수업 시간에 자꾸 폰을 쳐다보고 있는데 난 뭐 중요한 연락 올 게 있는. 야, 너 뒤집어서 저 위에 넌 나한테 내. 폰. 아, 네. 안 되겠다. 초딩이냐 너? 마칠 때 가져가. 뭐 이름까지 단속한 처음이네. 자 여기서 나한테 분명히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답 안 돼요 하는 거 있을 텐데. 네? 너는 안다 나의 집. 자 지금 1번에 1, 2, 3, 4 네 문제 중에서 하나는 답이 다른 거 하나도 가능하죠. 물론 뜻은 달라지지만 위요? 3번. 아, they will visit 위도 된다. 왜? 될 리가 없죠. 위는. 그렇죠.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한? 여기에 뭐 위는 여기에 이 자리에 와야 될 놈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저요. 됩니까? 예. 저요. 4번이요. 4번. 네. 어. I address도 된다? 네. 뭔가 아니야. 뭔가 4번 맞는 것 같은데. 어, do you know I address? 그건 무슨 뜻이야? Do you know I address? 어. 너는 아니 나는 주소 아니인가? 아, 너는 아, 내가 주소 아닙니까? 나는 뭐야? 히스인가요? 아 히스네. 그리 같이 너의 나빠는 아니 아닌가? 아니 I don't like his. 그렇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전에 히스가 모두 되지만 그의도 되지만 또 모두 돼. 그의 것도 된다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I don't like his도 답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뜻은 달라집니다. I don't like him의 뜻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거고 얘는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소유자는 어떤 남자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 됐겠죠. 물론 뜻은. 그래서 이건 출제자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 네.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싶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냈을 거야. I don't like there냐 아니면 them이냐. I don't like there야. I don't like them이야. I don't 그렇죠. I don't like them. 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실수해갖고 there's 하면 또 이번에 얘도 또 답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라.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네. I'm proud of yours. 맞나요? 하운드? 됐어요? I'm proud of yours. 그 다음 2번. I can't understand his idea. 그 다음 계속해서 his phone is on the desk. 자, 좀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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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나같이 his phone is on the desk and mine is in the bag. 어?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mine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My is in the bag. My is in the bag. My. 나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mine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my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가볼까요? The woman is their grandmother. Their 나왔는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Their grandmother.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게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일 수도 있네요. 일단 한 개는 확실하게 틀렸단 말이죠. 아, 1번 틀린 것 같습니다. 1번 틀린 거 유 아니에요? I'm proud of you다? 1은 안 틀렸나요? 그렇죠. 자랑스러워 하는 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 뭐 be proud of 필기하고 저거 암기하세요. 무엇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뜻입니다.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그럼 이게 완성되면 무슨 의미겠어?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 한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 답은 I'm proud of you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야 지금? 주격. 목적격이 필요하죠. 이 아니면 목적격. 헤, 여기 있습니다 주격. 누가 하나 만들 때 쓰는 거예요. I'm proud of you.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를 뭐뭐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다? 목적격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고치면 하나도 안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3번이 맞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도 안 틀리게 되나요? 3번을 한 길이 답을 찍어야지. 아, 찍으면 됩니까? 아니, 한 개 아니고 선택이지. 아니, 선택해야지 이제. 자, 그의 전화기가 그의 전화기가 그의 전화기가 책상 위에 있고 책상 위에 있다. 그리고 뭐뭐 is in the bag. 나의 가방 안에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mine이잖아. mine 당연히 마인이죠. 맞잖아. 당연히 마이야. 어? 야, 뜬 맞잖아. 여기 얘 야! 네. 여기 얘 보이죠? 네네. 어?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다? 네네. 어? 누가 있다 가방 안에. 그의 가방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있고 뭔가가 가방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 나의가 있냐? 나의가 있어. 무슨 my is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 어? 네. my를 쓸 것 같으면 네. 여기다가 뭘 써야 돼? my phone을 써야 될 거고 my phone은 암만 길어봤자 비로소 is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is를 가질 수가 있겠지. 무슨 my is야 my is는. 네. 그래서 I'm proud of you. 난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목적격이 필요했고요. I can't understand his idea. 그의 생각, 아이디어, 이름치죠. 앞에 소유격이 오겠네요. 누구의 생각이 생각을 이해 못하겠다. 그의 생각을 이해 못하겠다고요. 그의 전화기가 있다. 책상 위에. 그리고 나의 것은 있다. 가방 안에.
그 다음에 the woman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is랑 같이 잘 쓰고 있고요. She is their grandmother. 그녀는 그들의 할머니다. 2번하고 4번 비교해보면 his 뒤에 idea 있고 their 뒤에 grandmother 있는데 둘 다 idea와 grandmother 둘 다 명사죠. 네. 예. 알겠습니까? 지우 가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은 니들 귀 따갑게 들었던 거야. 이거 뭐하란 얘기야? 앞만 길어봤자 하라는 건데.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주격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소유격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야 할 때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1번 바로 네. 답을 해보면 and nice. He is 안녕히 가세요. He is 뒷부분은 나중에 내가 보내줄 거야. He is kind and nice. 네. 그 다음에 2번 한 명한테 시켜야 되겠다. 네. 도원? 시킵시다. 도원? 하나. This is 빨리 해. This is her. 포토 같은데요. 포토, 아, 포토. This is her photo 일 것 같고 민준 3번. Emma. Emma met them. 그다음 계속해서. 네. Its eyes are blue. Its eyes are blue. 여기 점 찍을까 말까? 점이요? 찍지 마요. 찍지 만다. 오케이. 그래서 도원 채점? 네? 채점 몇 개 맞았어? 3개 맞았잖아요. 3개 맞은 거 같아. 3개 맞았다. 그럼 몇 번이 틀렸어? 2번. It 같은데. It? 요거? 네. 어떻게 할까? It는 그 심표 없는 거는 그것을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요렇게 고쳐야 된다? 네. It is 야. It's eyes are blue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채점 너? 요거 말 요거 제외한 버전 요거 빼고 나머지 요거 해서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냐고요? 다 맞은 것 같다. 또?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맞았을 것 같다고? 다 맞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스미스. 네. 보니까 이거 스미스 씨죠? 네. 그쵸? 만약에 미스터 스미스가 아니고 MS는 she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Miss is. Miss Smith죠 이거. 네. Miss Smith는 안만 길어봤자 she지만 she. Mr. Smith는 he죠. 네. 그러니까 얘는 맞았고요. He is kind and nice. Smith 씨는 친절하고 착한 좋습니다. 착합니다. 이거 얘긴데 he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This is my mother's photo의 뜻은 이것은 나의 엄마의 사진이다 이러고 있죠. 예. 그러면 나의 엄마의 나의 엄마의 라는 말을 줄였으면 안만 길어봤자 그녀의 하면 되겠고 네. 그녀의가 her 맞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Emma met Alice and Tim의 뜻은 Emma가 만났다. 네. Alice와 Tim을 참고로 met은 meet의 과거형입니다. 네. 오케이. 과거에 만났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에 did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에마가 만났었다. 앨리스와 팀을. 그러니까 에마가 앨리스와 팀을 만났었던데 결국 그들이 만난 거야. 그들을 만난 거야. 그들의 만난 거야. 그들의. 그들의를 만나요. 아니. 저 의 발음 못해요. 아 그들을 만난 아니, 거죠. 목적격.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목적격이니까 에마 met them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The cat's eyes are blue 의 뜻은 그 고양이의 눈이 네. 몇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아 데이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아. 파라타라고 해가고 있죠. 여기에 왜 이즈가 못 오는가에 대한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파랗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결국 네. 그 고양이의라는 말은 그것은이야, 그것을이야, 그것이야, 그것의야. 그것의. 그것의니까 당연히 its eyes are blue라고 하면 되겠죠. It is eyes. 그것은 눈이다야. 아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환장합니다. 환장해.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라고요. 여기 점 찍고 s 있으니까 여기도 점 찍고 s 합니까? 아니요. 하지 말라 그래줘 분명히 내가.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고. 어? 기상천외한 너 학습 태도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원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Camera. This is her camera. 의 뜻은 이것은 그녀의 카메라다. 그녀의 카메라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네. 요거 같은 뜻으로 This This camera is hers. 왜 하사가 갑자기 안 하냐. This camera is hers.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이 카메라는 그녀의 것이다. 그녀의 것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her 카메라 할 때 her는 소유격이고 hers는 카메라를 잡아먹은. 그러니까 hers는 뭐로 바꿨을 수 내가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 hers는 뭐 대신 왔다? her 카메라. her 카메라를 줄였은 거죠. 예. this camera is her camera. 이 카메라는 그녀의 카메라다 해도 되겠지만 이 카메라는 그녀의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2번 민준 these these are these are his pants. These pants are his. These pants are his. 계속해서 3번 돈 That is our house. That house is ours. That house is ours. 계속해서 성모. Is this your puppy? Is this your puppy? Is this puppy yours? Is this puppy yours? 오케이. 그러면 민준 채점. 1번은 빼고 2, 3, 4 중에 채점 These are his pants. These pants are his. That is our house. That house is ours. Is this your puppy? Is this puppy yours? 채점 다 맞았다. 다 맞은 거 같아요 저도. 다 맞은 거 같은 거야. 다 맞은 거야. 다 맞은 거 아니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았다. 다 맞았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 것들은 그의 바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se pants are his 하면 여기에 his는 his pants 할 때 his는 그의지만 these pants are his 할 때 his는 그래서 이 바지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his 같은 경우에 소유격일 수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뒤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여 볼 거냐 하면요. 이 뒤에다가 플러스해서 그의 것은 파란색이다 라는 표현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런지 지금 생각 천천히 해두세요. 그러니까 뭐 이 바지는 그의 것인데 그의 것입니다. 그의 것은 파란색 청바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is our house의 뜻은 저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라는 뜻이고요. 네. That house is ours의 뜻은 해석해봐. That house is ours. That house is ours. 해석하면
저 집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s this your puppy의 뜻은? 이 강아지는 너의 것이니. 아 그래요? 아 여기 네. 너의 어, 것이 있습니까? 아 시잖아. 여기 아, yours가 있습니까? 아 이거요. 아 이 강아지는 너의 강아지. 네? 이것은 아, 너의 강아지. 너의 강아지. 내가 설명할 때 좀 들으면 안 될까? 들었어요. 어. 네. 설명할 때는 들어. 어, 네가 말을 네가 발표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 네네. 참 좋은데 내가 설명을 할 때는 네가 아 실수했는 거 부끄러워서 무마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설명할 때는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어. 네가 말을 해야 될 때하고 들어야 될 때를 구분해야지. 네. 말을 선생님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 어? 이것은 너의 강아지이니 이런 뜻이고요. Is this puppy yours의 뜻은? 이 강아지는 너의 것이다. 아 그래요?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니. 이 강아지는 너의 것이니. 이 강아지는 너의 것이니라고 묻는 거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제발, 이거 이제 뗄 때 됐죠. 이거 진짜 와. 이 밑에 뭐 써요? 도즈. 그렇죠. 도즈 쓰죠. This 어디에든 몇 개? 한 개. 안만 길어봤자. 이. 아니에요? 아, 대입니까? 아니에요. These. 가까이 두 여러 개. 이것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대이고요. 그다음에 that. 원리는 한 개. 저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죠. 당연히 한 개인데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The, those. 멀린 여러 개. 저것들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렸게? 이것은 나의 신발이다. 이 신발은 나의 것이다 라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얘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디즈가 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 개잖아. 슈즈. 슈즈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that 슈즈도 안 되고 those 슈즈나 these 슈즈 같은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도 또 틀리겠죠. 이것도 틀렸겠죠. 이번에는 이 셔츠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 했죠. 그럼 얘는 몇 벌이란 말이야 셔츠? 한 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this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that, those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숙제고요. 계속해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일반 동사. 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앞부분만 살짝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자, 챕터 1이 방금 끝났는데요. 챕터 1에서 제목이 뭐였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였고요. 인칭 대명사는 그동안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했던 그거였는데 거기에 소유격이나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을 덧붙여서 배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적격을 써야 할 자리가 있고 소유격을 써야 할 자리, 소유격 대명사 써야 할 자리, 나를 이란 의미가 필요할 때는 I도 아니고 my도 아니고 mine도 아니고 me를 써야 된다 라는 걸 배우면서 플러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얘기했냐? 소유격 대명사는 is가 와야 할 때도 있고 are가 와야 될 때도 있으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라. mine is가 맞을 때도 맞는 상황도 있고 mine are가 맞는 상황도 있다. 네. 그치? 네.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얘기도 했습니다. 네. 비동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었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고 얘기했던 그 비동사였고요. 그럼 누가 다 만드는 방법 1번이 비동사였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총 세 가지 있었죠. 두 번째가 무슨 씨? 하다 씨. 세 번째가 양념 씨 조동사였죠. 그 중에서 얘는 지금 다 끝났고 이제 이 경우죠. 그래서 하면 뭐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 디드가 들어있냐 그 얘기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에서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반 동사도 비동사 마찬가지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go를 써야 할 때도 있지만 goes를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went를 써야 할 상황도 있다. 예. went는 뭔데? 갔다. 그렇죠. go 속에 did가 들어간 거니까. 그래, 여기 보면 다시 보면 뭐에 따라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데 했죠. 네. 그럼 주어가 I야. 어? 그럼 내가 현재 가면 I go야, I goes야, I went야. 현재는 I go. 그렇죠. I go의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주어가 she야. 네.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갔었다 하고 싶으면. 그녀가 과거에 갔었다요. She went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녀가 현재 간다 하고 싶으면 she goes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쓸 거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쓸 거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쓸 거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동안 들어왔던 뭐 he, she, it이죠. he, she, it인 경우에, 그러니까 Mr. Lee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Mr. Lee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요. He죠. 네. 그러니까 똑같죠. 더 캣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그래서 he, she, it 안에 it 다 들어가죠. 그쵸? 네. 이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또는 es를 붙인 형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 s 쓰고 어떨 때 es 쓰는지 다 배웠어. 네. 기억하시죠? 그 다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그러니까 not을 넣고 싶거나 또는 그는 가니? 그는 먹니? 너는 뭐? 너는 하니?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 다 했죠. 그렇죠? 안 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do나 does를 사용한다. 이거 언제 설명한 적 있냐? do 또는 does가 몇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오케이. 그래서 I do yoga. 난 요가를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운동사. 오케이. 나는 요가를 안 한다. I don't yoga. I don't yoga. 아, I don't yoga였어? 내가 그따구로 가르쳤어? I don't do yoga. I don't do yoga. 예. I don't yog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 네. 이 속에 뭐 들어있어? 두요. 두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나는 안 한다가 I don't yoga야? I don't 어? do yoga. I don't do yoga라고 했잖아. 네. 너는 요가를 하니? Do you do yoga?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랬다? 조동사. 조동사라고 했다고요.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 하나씩 본동사가 있어야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Do you do yoga? 라고 물어봤는데 요가를 한다면 Yes, I do. I do.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대동사. 그래서 여기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나 does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조동사는 제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양념씨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넌 왜 이렇게 눈치를 질질 보냐? 또 갑자기. 응? 자, 그래서 이제 뭐 긍정문이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냥 누가 뭐뭐 한다 이겁니다. 누가 뭐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1인칭 뭐 2인칭 3인칭 복수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쓰면 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 I나 또 뭐 we나 you나 또는 they인 경우죠. 이 전부 다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가는 경우야? do가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3인칭 단수는 뭐 he, she, it인 경우죠. 그래서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가는 경우 does가 들어가는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쿠키를 원한다. I want cookies.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ant의 뜻이 원하다. 원하다니까 하다시고 속에 두가 숨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묻고 싶을 때 do you want 만든다는 얘기고요. 나는 쿠키를 원하지 않는다는 I don't want cookies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내가 쿠키를 원한다 할 때는 I want 하면 되겠지만 그녀가 쿠키를 원한다는 표현은 뭐다? She wants cookies. 그래서 너 눈치 왜 이렇게 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똑바로 수업 듣고 있어라. 네. What does she want? 라고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이번엔 does가 숨어 있으니까 얘가 본동사, 얘가 조동사. 그녀가 쿠키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want cookies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이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뭐 I나 we나 you나 they인 경우에는 I don't like, we don't like, you don't like, they don't like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e, she 이실 때 he doesn't go, she doesn't go, it doesn't go 하면 된다. 그녀가 간다는 뭐였는데 she goes 였는데 가지 않는다고 싶으면 doesn't go 하면 된다. 그래서 부정문에 대한 얘기. 난 쿠키를 원치 않는다. Book cookies. 오케이. 그녀는 쿠키를 원치 않는다. Doesn't want cookies. 오케이. 조동사가 이렇게 숨어있던 녀석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숨어있던 녀석 나오면 반드시 본동사가 어딘가에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다. Do you like 한단 말이죠. 네. Do they like? Do we like? 뭐? Do they like? Do I like? 한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Does she like? Does he like? Does it like? 한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쿠키를 원하니? Do you want cookies? Do you want cookies? 원한다면? Yes, I want to. Yes, I am이야. Yes, I do야. I do. Yes, I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want cookies. 그래서 얘는 뭐고? 조동사. 얘는? 대동사. 라고 얘기했죠.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쿠키를 원하니는? Does she want cookies? 물어봤는데 원한다면? Yes. She does.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어? Yes, she wants cookies. 그래서 얘는 대동사. 얘는 조동사.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기에 be 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 동사다. 뭐 되게 어렵게 했는데 be 동사의 뜻이 뭐니까? be 동사의 뜻이 있다니까.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아이고 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뭐뭐인 듯 보인다. 뭐뭐인 듯 보인다. 너 행복해 보여. 뭐뭐인 듯 보인다. 뭐뭐인 듯 보인다. Look. 너 행복해 보이는 게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뭐인 듯 보인다 할 때 look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란 말이고요. 네. Look at me는 뭐야? 날 좀 봐. 이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네. 오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표현. 천천히 알게 되겠죠. 그 다음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원래 형태. 네. 하다시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만 허용이 되고 비동사는 am, is, are 다 안되고 반드시 비동사. 그래서 너는 조심한다. You should be. 넌 조심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한다. You are careful. You ar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그녀는 달릴 수 있다. She can run. 더 할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여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돼. 왜냐하면 그냥 누가 다 했는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여기다 양념, 능력을 나타내는 양념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준다. 그냥 닭을 튀기면 닭맛만 나겠죠. 네. 거기다가 좀 매운 양념을 뿌리면 매운 닭맛이 나겠죠. 네. 그렇죠? 갑자기 매운 소고기 맛이 납니까? 아니요. 닭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 네. 다만 양념에 따라서 약간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본질은 변하지 않고 약간의 뜻만 추가시켜주는 애들을 보고 양념시 조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면 되겠네요. 예. 자, 오늘 이제 10분 덜 했어. 예? 됐습니까? 10분 일찍 맞춰주는 거야. 알겠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7시 꽉 채워서 할 거야. 예. 알겠습니까? 예. 이제 좀 적응이 됩니까? 네. 그리고 지각하지 마. 왜 이렇게 어디 갔다 오냐? 지각하지 마. 얘 만날.